예,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대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포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삐죽이 올라간 대나무가 있죠? 네, 저 대나무를 올라간 만큼을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잘랐는데요. 대나무 가지 포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전지가이아하고 칼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종류인데요. 일단은 포크 형식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쑤시개처럼 만드는 방법. 근데 이쑤시개처럼 만드는 방법이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먼저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잘라주고, 네, 이 부분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마디. 네, 요 마디를 끝을 잘라주고, 칼로, 네, 이쑤시개처럼, 자, 이렇게 뾰족하게. 자, 그러면 구멍이 나지 않고 쓸수 있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찌르면 되겠죠? 대나무 가지 포크가 탄생했습니다. 자, 요 가지를 남겨둬야, 손을 잡을 때 편안합니다. 그리고 요 윗부분도 살짝 있어야, 잡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하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포크를 만드는 건데요. 포크 만들 때는 약간 대나무가 굵은 걸 씁니다. 살짝 굵은 거. 자, 옆에를,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다듬어줍니다. 자, 하나만 두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네모 형태를 보고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 형태를 보고, 양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홈이 파였죠. 그 다음에 안에다 칼을 집어넣고, 안을 살짝 한번 다듬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을 한번더딱 다듬어 주면 포크가 됐습니다. 손잡이가 딱 나오고 이렇게 잡고 과일을 딱 집을 수 있는 포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가지 갖고는 그냥 찍을 수 있는 포크를 만들고 요거는 날이 두개 있는 포크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요 정도 가지에서는 이렇게 딱 잘라주고요. 포크식으로 만들기에는 좀 가늘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쪽으로 깊숙이 파줍니다. 자, 이렇게 파주면 요 홈이 있기 때문에 홈에 음식물이 끼잖아요. 그래서 이 홈을 최대한 없애줍니다. 없애주면서 자, 이렇게 날카롭게 끝을 다듬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포크가 또한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형태죠. 포크 모양의 대나무 포크. 그 다음에 이것은, 콕 찍어서 쓸수 있는 거지만 가운데 약간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자, 요거는 마디를 잘랐기 때문에 구멍이 없고 끝이 꽉 막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포크 모양이 나옵니다. 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잘라주고요. 가지를 두개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자를 때 다음 거를 써야 되니까 요 마디를 조금 남겨놓고 약간 위에서 잘라주면 이렇게 위에서 잘라주면 손잡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끝을 딱 보고 네모잖아요, 그죠? 네모니까 네모 형태를 보고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안에를 한번 살짝 다듬어 주고 그리고 끝을 예쁘게 딱 창처럼 딱 다듬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대나무에는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요 구멍이 나 있는 게 있어요. 벌레들이 들어가서 알을 낳은 거거든요. 물에 한번 삶아서 깨끗이 씻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뭐 팽이, 유 이런 걸 다 어린애들이 만들었었잖아요. 저희 또래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데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를 만들어 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예, 칼 같은 거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닭 나무를 잘랐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자른 나무를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자, 이렇게 고리진 곳에 예, 때도 있고 구멍 뚫린 곳에 알을 낳은 것도 있으니까 깨끗이 소독을 해줍니다. 한번 끓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넣어줍니다. 한번 해놓으면 1년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시골살이 하면서 또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어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장기도로 한 반 정도만 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끓었습니다. 한번 충분입니다. 물을 보면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자, 여기 보면 대나무가 요 안쪽이 안쪽이 지저분합니다. 이쪽을 깨끗하게 한번 이렇게 닦아줍니다. 자, 이제 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말려야 되겠죠? 자, 이제 잘 말려서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기 좀 한번 닦아내고. 자, 그럼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손잡이를 잡고 예, 과일을 아, 딱 꽂히네요, 그죠? 딱 좋아요. 약간 좀 육질이 단단한 감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도 물 없이 잘 찍힙니다. 좀 작은 것도 해 볼게요. 요건 약간 좀 작은데 자, 이것도 사과 예, 잘 되고요. 육질이 좀 단단한 감 감도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대나무가 망가지는 것도 미리 예방할 겸 해서 나무 전지하고 전지한 나무를 뭐 화분, 선인장이나 기타 식물 같은 지지대로 쓰고 굵은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잔가지는 이렇게 포크를 만들어서 쓰면은 만드는 재미도 있고 또 사용하면서 즐거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습니다. 손잡이를 너무 길어도 안 좋고 너무 짧아도 안 좋으니까 적당량 사용해 보면서 그 길이를 정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손가락 한 마디 이내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리기 전에 대나무 전지를 해야 됩니다. 자, 대나무 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나무는 눈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아래에 있는 나무들까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잘라주는 것이 정원수로는 괜찮습니다. 몇 그루 기르는 건 괜찮은데 동시에 여러 나무가 눈에 들이키면 밑에 굉장히 많은 정원수들이 밑으로 깔리니까 위에 어느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자, 가지를 한두 개나 많게는 서너 개를 남겨놓고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마다 가지를 잘랐는데 이렇게 선 위로 이 선 위로 난 가지들은 잘라줘야 됩니다. 예, 지난해 한번 안 잘라줬는데 눈에 눌리켜가지고 대나무도 부러지고 밑에 있는 정원수도 좀 망가졌거든요.